출전 6개 인정 8강 D조 경기 경기에 앞서서 선수 소개 있겠습니다. 1번 교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다영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2번 표적의 대한민국 대표 장태진 선수입니다. 역시나 심판에는 대한양국협회 김상현 심판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And for the judge, Kim Sam-hoi from Korea Archery Association. 자, 이제 여자부 개인전 마지막 4강으로 가는 티켓 한 장이 걸린 자리. 이강 선수와 장혜진 선수의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or 9. 10 or 9. 10. 나 자, 4강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 한 장을 두고 이강 선수와 장혜진 선수가 첫 번째 세트 출발을 했는데요. 수학 선수 팬 마이너 10 or 9. 10 or 9.
나 그래서 모두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표정만요. 이번 세트에서는 2대 2 승패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이 두 선수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나 A 나 나 X-Pen 자, 이렇게 세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2대2의 세트 포인트를 나눠가는 두 선수인데요. 세트는 장혜진 선수가 가져가면서 4대2로 다시 앞서가겠습니다. 나 나 장혜진 선수가 세트포인트 6대2로 4강인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현재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두 선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경기 같은 분위기에서 활을 쏘다 보니까 되게 설렜던 것 같은데 또 사선에서 또 제가 뜻한 대로의 경기를 조금 못 푼 게 아쉬움이 있는데 그 아쉬움을 내일 남은 경기에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오랜만에 경기를 또 하다 보니까 긴장이 안 된 건 아니고 긴장이 돼서 약간 또 실력을 약간 제가 원하던 대로 슈팅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쉬운 게 좀 남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가영아 너무 잘했는데 언니가 이겨서 미안하다. 1등해서 맛있는 거 사줄게. 우선은 이 경기 하면서 되게 경험 쌓고 재밌게 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생각보다 떨리고 그냥 연습인데도 이렇게 떨리고 한데 경험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처음 하다 보니 더 잘 쓰고 싶은 마음에 제가 주춤하거나 욕심부렸던 게 아닐까 싶어요. 자신 있게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뭐 실수하거나 이런 거를 발판을 삼아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3차에서 잘해서 국가대표 되는 게 계속 이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화이팅 해주세요. 네, 화이팅! 좋았습니다.